치고 가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한 약속을 꼭 지킬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회창 후보의 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달리니까 명계람 선배는 종자론을 말씀하시더군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주로 코미디언들로 의식 있는 자신들과는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종자가 다르죠. 명계람 선배는 명씨이고 저는 심씨니까요. 그것도 저는 세종대왕 뒤에 심소원 황후의 25대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노무현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될 테니까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은 다 임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서글펐습니다.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한쪽을 무조건 다른 종자로 몰아도 되는 건가? 그분의 말대로라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종자는 다른 게 됩니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은 의식이 없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몇몇 연예인들이 외부의 압력으로 방송을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개국 콘서트 팀 공연 홍보를 위해 윤도현의 러브레터 프로그램에 저와 다른 개그맨들이 출연하기로 약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MC인 윤도현 씨가 저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개그맨이 나오면 본인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지금이 50입니까? 60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르다고 연예인을 출연 금지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